2018 포드 익스플로러는 얼마나 달라졌기에 포드 세일즈 서비스 코리아가 포드 익스플로러의 2018년형 모델을 공식 출시했다. 1996년 국내 첫 출시 이후 수입 대형 SUV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이룩하던 익스플로러는 2017년 수입 SUV 부문 판매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기분은 변하지 않았다. 2018 익스플로러는 라디에이터 그릴과 포그램프 디자인을 새롭게 변경하고 크롬 바를 추가해 더욱 모던한 전면 디자인을 구현한 동시에 고유의 간결하면서도 역동적인 외관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유지하였다. 2018 익스플로러에는 지형 관리 시스템이 포함된 인텔리전트 4WD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 주행 중에도 지형 및 주행 상황에 따라 포장도로 주행에 적합한 노멀 모드를 비롯하여 폭우로 진흙이 된 길에 적합한 진흙, 깊게 파인 길 모드, 모래길 주행에 적합한 강력한 토크를 공급하는 모래 모드, 눈길이나 자갈길 또는 풀밭 등을 달릴 때 적합한 눈, 자갈, 풀밭 모드를 선택해 어떠한 주행 상황에서도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주행이 가능하다. 뉴스 신차. 2018 포드 익스플로러는 얼마나 달라졌기에 20만 1801. 엔카 매거진 편집부 공유. 포드 세일즈 서비스 코리아가 포드 익스플로러의 2018년형 모델을 공식 출시했다. 1996년 국내 첫 출시 이후 수입 대형 SUV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이룩하던 익스플로러는 2017년 수입 SUV 부문 판매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기분은 변하지 않았다. 2018 익스플로러는 라디에이터 그릴과 포그램프 디자인을 새롭게 변경하고 크롬 바를 추가해 더욱 모던한 전면 디자인을 구현한 동시에 고유의 간결하면서도 역동적인 외관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유지하였다. 2018 익스플로러에는 지형 관리 시스템이 포함된 인텔리전트 4WD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 주행 중에도 지형 및 주행 상황에 따라 포장도로 주행에 적합한 노멀 모드를 비롯하여 폭우로 진흙이 된 길에 적합한 진흙, 깊게 파인 길 모드, 모래길 주행에 적합한 강력한 토크를 공급하는 모래 모드, 눈길이나 자갈길 또는 풀밭 등을 달릴 때 적합한 눈, 자갈, 풀밭 모드를 선택해 어떠한 주행 상황에서도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주행이 가능하다. 넉넉한 공간과 편의성은 그대로. 2018 익스플로러의 실내는 1열을 제외한 나머지 좌석을 접고 활용할 경우 최대 2313L의 적재 공간을 자랑하며 운전자를 포함 3열까지 모든 좌석에 동반자가 탑승했을 때에도 594L의 넓은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버튼 하나로 3열 좌석을 펼치고 접을 수 있는 파워폴더와 액티브 모션 컨트롤 마사지 기능을 갖춘 1열 멀티 컨트워 시트는 포드 익스플로러만이 제공하는 동급 유일의 기능이다. 또한 향상된 액티브 파크 어시스트 기능은 전장 및 측면 감지 시스템으로 안전한 평행 주차, 후방 직각 주차 및 파크아웃을 지원한다. 또한 놓치기 쉬운 차체 구석구석 시야를 확보해 주행 안전성을 높여주는 전방 180도 카메라와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간단한 발동작으로 전동식 리프트 게이트를 여닫을 수 있는 핸즈프리 리프트 게이트 기능을 갖췄다.
2018 익스플로러에는 선명한 사운드로 원음의 감동을 그대로 전하는 클리어 페이지 및 라이브 어쿠스틱스 테크놀로지가 포함된 동급 유일 390W 고출력 소니 오디오 시스템이 탑재되었다. 2018 익스플로러에는 전자제어 주행 안전 장치가 포함된 어드밴스 트랙이 탑재되어 있어 다양한 도로 조건에서 차체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운전자의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준다. 전자제어 주행 안전장치 시스템은 각 바퀴에 분배되는 제동력과 엔진 출력을 선택적으로 제어하여 적재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익스플로러에 적용된 커브 컨트롤은 코너에 너무 빠른 속도로 진입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주행 속도를 줄여 굽이가 심한 길에서 안정적인 코너링을 가능하게 해준다. 2018 익스플로러에 새롭게 적용된 보드 세이프 앤드 스마트 패키지는 다양한 첨단 테크놀로지로 안전한 주행을 도와준다. 보드 세이프 앤드 스마트 패키지는 주행 중 운전자의 사각지대에 주행 중인 차량을 감지해 알려주는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 후측방 경고 시스템,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및 앞차와의 간격을 자동으로 유지하고 잠재 충돌 위험을 경고하여 알려주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및 제동 보조 기능을 포함한다. 전복 센서가 적용된 세이프티 캐노피 시스템과 시트 3열을 모두 보호하는 사이드 커튼 에어백이 포함된 7개의 에어백이 기본으로 적용되었으며, 이 열량 외측 좌석에 동급 차종 중 유일하게 안전벨트 에어백을 적용하여 최고의 에어백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싱크는 통화, 음악 및 다양한 미디어 디바이스를 통해 실행할 수 있는 기능들을 관장하는 보드의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다. 2018 익스플로러에는 한글 패치 및 한국어 음성 인식 기능이 추가된 싱크 3을 탑재해 고객 편의성을 더욱 강화했다. 싱크 3은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의 카플레이를 지원하며 8인치 컬러 LCD 정전식 터치스크린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손쉽게 조작할 수 있다. 한편, 2018 익스플로러는 운전자 편의를 위해 국내 1위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T맵을 지원한다. 이는 SK텔레콤의 T맵과 포드 차량이 연동해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기존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던 T맵 서비스를 미러링 기술을 이용해 차량 내 스크린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들의 많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먼저 시작되며 추후 iOS 버전도 공개될 계획이다. 포드 익스플로러가 국내 수입 SUV 시장의 절대강자로 오랜 시간 동안 고객들에게 최고의 선택으로 자리 잡아온 만큼 포드 코리아는 이번 2018 익스플로러의 출시를 통해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나감과 동시에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포드 브랜드 리더십을 한층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익스플로러는 지난해에도 총 6,021대를 판매하면서 4,739대를 판매한 2016년 대비 높은 성장률 지속했으며 특히 지난해 6월에는 익스플로러 출시 이후 최고 월 판매 기록을 달성한 바 있다. 2018 익스플로러의 판매 가격은 이 3L 에코부스트 리미티드 5,790만원, 3 5L V6 리미티드 5,540만원이다.